잠재의식은 마음의 습관적인 패턴을 재현한다. 믿는 대상이 진짜건 가짜건 결과를 얻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생각에 반응한다. 결과를 얻으려면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평소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선택지는 내 손에 달렸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자. 타인을 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타인에게 친절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건 내 손에 달렸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기쁨을 주며 상냥하고 애정어린 태도로 대한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격을 갈고 닦는 최고의 방법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선택하자. 내가 가진 최고의 힘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암시는 나에게 상처를 줄 힘이 없다. 암시에는 생각을 움직이는 힘만 있을 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거부하고 좋은 일을 긍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살펴보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도 지나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할지 주도적으로 택하고 결정하라. 잠들기 전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보자. 잠재의식에 치유력이 있다는 걸 자주 떠올려라. 믿음은 땅에 심은 씨앗과 같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씨를 뿌리듯 마음에 아이디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듯 기대감을 품으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신적인 사고 패턴이 몸의 병을 만들어낸다.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걸면 거의 모든 병의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는 생각의 힘을 보여주는 예이다. 몸을 치유하는 유일한 과정은 믿음이고 그 치유력은 바로 잠재의식에 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생각에 반응한다. 잠재의식에 올바른 지시를 내리면 마음과 몸이 치유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껴보자. 상상과 느낌을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규정하라. 믿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 일어난다. 위대하고 숭고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위대하고 숭고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기도에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낀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이 틀림없이 성취되리라고 예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안도를 느껴보자.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잠재의식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실현할 것이다. 기도할 때 지나치게 애를 쓰거나 밀어붙이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부와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확언이란 그것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설령 정반대의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보물창고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내면을 살펴보자. 잠재의식이 육체를 만들어냈기에 치유도 할 수 있다. 밤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온전한 건강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충실한 종인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따를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 주는 것들을 믿지 마라.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북돋우고 삶을 꽃피우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은 신체를 만들어냈다. 잠재의식은 온종일 작동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잠재의식을 방해하게 된다. 마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너무 애쓰다 보면 불안과 공포라는 장벽이 답을 가로막는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이 작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건강하다고 느끼면 건강해지고 부자라고 느끼면 부자가 된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상상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라.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곧 내가 된다. 졸린 상태에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상을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하라. 편안하게 잠들고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라. 잠재의식의 도움을 확실하게 얻어 쉽게 부자가 되어보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다면 무덤에서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잠재의식의 신념이다. 부유의 질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심고 키워나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문제이다. 잠들기 전 5분간 부자라는 단어를 천천히 침착하게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은 부자가 되는 경험을 실제로 만들어낸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불을 낳는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라. 잠재의식은 진짜라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인다. 언제나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가난이 아니라 부가 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확언하는 내용을 몇 달 후 마음속에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확언한 내용이 무효가 된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디어가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시기와 질투는 부가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장애물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라. 부를 가로막는 장벽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금 당장 장벽을 치워버리자. 잠재의식의 법칙을 알면 어떤 형태로든 돈이 들어온다.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라.
부와 행복, 평화를 요구하라. 잠재의식은 내가 베푼 선의와 사랑을 복리로 불려 되돌려 줄 것이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즉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병을 고쳐야 한다.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골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다. 돈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하지만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면 잠재의식이 응답하여 마음속에 그린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이다. 공짜를 바라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이다. 만약 목표와 이상, 사업 등에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성공은 성공적인 삶을 뜻한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평화와 행복, 즐거움을 느끼며 원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인도를 구하라. 그러면 인도받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다. 마음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다. 성공한 사람은 뛰어난 심리적, 영적 이해도를 갖췄다. 목표를 정확히 상상하면 잠재의식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생각과 느낌이 결합해 형성된 내면의 믿음이 나에게 작용한다. 끊임없는 상상에서 발현된 힘이 잠재의식에 기적을 행할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잠재의식을 믿고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잠재의식은 기억 창고다. 잠재의식에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겪은 모든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잠들기 전 해답을 구하는 요청을 잠재의식에 보내라. 잠재의식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해답이 찾아올 것이다. 작용은 생각이고 반작용은 잠재의식이 건네는 답이다. 현명한 생각을 한다면 행동과 결정 또한 현명할 것이다. 수면은 조언을 가져다 준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준다고 믿어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보낸 인도가 일어났을 때 내 곁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잠재의식을 온전히 믿어라. 잠재의식은 늘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라. 때로 잠재의식은 한밤중 생생한 꿈이나 환영을 통해 해답을 주기도 한다. 미래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믿음에 따라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내 안에 있다. 이 힘을 지극히 확신할 때 행복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꿈을 이룰 것이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패배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일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을 택해야 한다. 행복은 습관이다. 자주 떠올리며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습관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행복을 택합니다. 나는 오늘 성공을 택합니다. 나는 오늘 올바른 행동을 택합니다. 나는 종일
사랑과 선의를 택합니다. 나는 오늘 평화를 택합니다. 라고 말하라. 3. 사랑. 관심을 담아 확언하라. 이제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주어진 축복에 하루에도 여러 번 감사하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망은 상상력과 믿음이라는 날개가 달린 소망이다. 욕망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며 그 기분을 생생히 느껴라. 그러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복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온다. 두려움, 걱정, 분노, 증오, 실패에 관한 생각에 계속 갇혀 지낸다면 우울하고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생각이 삶을 만든다. 세상에 모든 돈을 갖다 바쳐도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백만장자 중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다. 속세의 관점에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기혼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미혼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외부 요소는 행복을 막는 원인이 아니라 행복이 가로막혀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원칙만을 따라라. 생각이 원인이며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영향을 낳는다. 행복을 택하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을 재현하는 녹음기이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증오나 원한이 담긴 생각은 마음의 독약이다. 타인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 마음은 창조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타인을 향한 생각이나 감정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하는 대로 타인을 생각하라. 타인을 속이고 강탈하면 결핍과 손해, 제한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타인을 향한 생각과 행동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행을 베풀고 친절한 마음을 나누면 내가 보낸 사랑과 선의가 더 커져 여러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타인에 대한 생각은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받아들여라. 타인은 내 말에 반대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타인의 말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 화내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동물이 사람의 공포심을 잃듯 사람도 동물만큼 예민하다. 마음속에 잘 숨겨놓았다고 믿었던 생각은 목소리와 표정, 보디랭귀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하고 느낀다 해도 내면의 목소리는 나를 향한 타인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도 바라라. 이것이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비법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타인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타인과 잘 지내는 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이해, 선의, 타인의 신성을 향한 존중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까다롭고 불쾌한 사람이 된 이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라.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내면에도 신성이 반짝이고 있다. 모두를 이해하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 올바른 일을 고수하라. 올바르고 선량하며 진실한 정신이 평화, 행복,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상을 간직하라. 삶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 조화, 건강, 기쁨, 평화의 원칙에 따라 살아간다면 삶이 내 편을 들어준다.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잠재의식이 그의 반응에 삶의 무한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을 믿어라. 삶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삶은 비난하지 않는다. 삶은 비난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 자연의 힘 그 자체는 악하지 않다.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영향이 일어나는 것이다. 전기로 집안의 불을 밝힐 수도 있고 전기 충격을 일으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선과 악은 사람의 마음에 담긴 생각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삶은 절대 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우주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창조력을 이용해 불행을 직접 만들어낸다. 내 생각과 반응, 감정에 통달하면 비판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 잠재의식의 기능은 습관이다. 습관은 힘을 발휘해 삶을 뒤흔들며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증명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잠재의식의 흔적이 남아 자동으로 발현될 때까지 생각이나 행복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습관 패턴이 만들어진다.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할 수도, 나쁜 습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도와 명상은 좋은 습관이다. 믿음으로 뒷받침된 모든 이미지를 현재 의식에 간직하면 잠재 의식이 그 심상을 실현한다. 성공과 성취를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자신의 생각 또는 이미지이다. 집중력이 흩어질 때는 다시 목표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마음 수련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해야 한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겠다는 욕망이 그 습관을 그대로 두겠다는 욕망보다 커지면 치유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각과 정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말은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평화, 조화, 기쁨이라는 목표에 자신을 일치시켜라. 내 우주 안에서는 나만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채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건설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대체하라. 두려움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자신감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쫓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좋은 것을 향한 감정적 애착이다. 솔직함, 진정성, 정의, 선의, 성공과 사랑에 빠져라. 기쁜 마음으로
최고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반대되는 생각으로 응수하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이다. 실패할까 두렵다면 성공에 집중하라. 병에 걸릴까 두렵다면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라. 죽음이 두렵다면 영생을 생각하라.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바란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상상뿐이다. 타인의 의견, 발언,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다. 힘은 내 안에 있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여명이다. 세월을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여라.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끝없는 길에서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고령은 가장 높은 관점에서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시기이다. 노년의 기쁨은 청년기의 기쁨보다 크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마음은 영적, 정신적 운동을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이 느려지는 이유는 신성한 것에 대해 명상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내가 지닌 성격, 마음의 성품, 믿음, 신념은 쇠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젊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쓸모 있다. 꿈꾸는 것을 멈추고 삶을 향한 관심을 잃으면 늙기 시작한다. 짜증내고 심술 부리며 불평하면 늙기 시작한다.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사랑이라는 햇빛을 발산하라. 이것이 젊음이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은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잠재의식이 되어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확신을 갖고 잠재의식에 각인시켜라. 잠재의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여긴다면 잠재의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난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풍요로운 부의 어떤 에너지가 나를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라.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겼는데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결코 실패를 모른다.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은 잠재의식의 에너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올바른 방향성과 내 목표에만 집중하라.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누구나 그 힘을 사용하여 부를 이룰 수 있다. 부를 원한다면 잠재의식의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때에 반드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확언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